대구예요. 대구에 왔는데 아우 지금 장마철이거든요. 대구 장마특. 너무 맑죠. 대구는 장마에도 이렇게 맑습니다. 대구 장마는 약간 이래 좀 말라가지고 꿉꿉하기만 하고 엄청 덥고 짜증나고 사람 하나 죽기 딱 좋은 날씨. 오늘 촬영 가고 있는 곳은요, 이 채널 처음 시작했을 때 갔던 곳이에요. 5년인가 6년 전에 갔었던 곳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셰프님이거든요. 그래서 이 셰프님을 꾸준히 좀 따라다녔다 그래야 되나. 제가 이 셰프님의 음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. 그래서 이분도 오마카세를 하시다가 지금은 오코노미라고 해서 판초밥을 하나 시키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걸 하나씩 시켜 먹는, 일본에 가면 있는 그런 초밥집, 동네에 있는 초밥집 느낌으로 바꾸셔서 지금 하시고 계신데, 제가 실제로 정말 너무 좋아하는 집이라서 지금 좀 설레는 중입니다. 도착했습니다. 아우, 여기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곳이고요. 아, 원래는 동성로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어요. 짠. 제가 보통 초밥이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따로 시켜 먹을 수 있는 이런 작은 음식들이 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찜초밥. 저는 보통 여기를 오면 기본적으로 오돔초밥을 하나 시키고,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여기 이렇게 초밥 종류가 다양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초밥 말고도 이제 전복 술집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랑 같이 맥주 한잔이랑 같이 이렇게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.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한번 뭘 먹어보지? 오늘은 여기에서 좀 꼭 먹어봐야 될 것들 몇 가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,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둠초밥 시키고요.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 일단 모둠초밥 하나 하고, 네, 무시아밥이랑 오늘 모둠초밥 구성이 어떻게 돼요? 고등어는 여기 없죠? 고등어는 지금 그 단품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. 그럼 고등어도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. 오늘 단새우는 없나요, 사장님? 있어요. 단새우도 하나 추가해 주세요. 네. 분위기 자체가 보면 진짜 좀 그 일본에서 그 초밥집을 가면은 느껴지는 그런 스시야 분위기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. 두 분이세요? 선생님, 좋죠. 일단 가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, 이렇게 해서 모둠 초밥 10종에서 18,000원 나오는데, 여기가 원래 오마카세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그래서 초밥 퀄리티 자체가 일반 그 판초밥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. 여기가 훨씬 퀄리티가 높습니다. 조금 과장을 못해서 오마카세급의 퀄리티의 초밥을 판초밥의 가격으로 먹을 수 있다,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퀄리티가 되게 높은 편이고, 근데 그게 10점에 18,000원이라는 거. 제가 특별히 맛집을 좀 많이 찾아다니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초밥집도 가다 보면 예전에는 일본이랑 그 좀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났었거든요. 잘하는 초밥집을 가도 일본이랑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, 요즘에는 진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 한국에 잘하는 초밥집을 가면 일본이랑 진짜 거의 차이가 없어요. 여기도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. 일본에 가서 먹었던 그 초밥집들보다 저는 오히려 가끔은 여기가 훨씬 더 맛있게 느낄 때가 많거든요. 샐러드랑 된장 먼저 나오고, 샐러드부터 맛있어요. 일단 판초밥이 나왔습니다. 자. 아, 네, 고맙습니다. 네, 맥주. 안녕하세요. 이게 판초밥이고요.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? 와, 이게 18,000원이라니 퀄리티 미쳤어. 요거는 추가한 거. 요거는 가리비 위에다가 생기랄 소스를 올린 그런 음식입니다. 이 집 오면 살짝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, 맥주랑 같이 초밥을 먹다 보면 다음 일정이 있어도 가기가 싫어요. 여기도 계속 이렇게 한 개씩 이제 추가를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추가하면서 계속 맥주를 마시고 싶은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. 일단 기본적으로 간이 다 되어 있어서 나오지만, 저는 위에 와사비를 좀 더 올려서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간장을 만들어서 집에살. 자, 일단 뱃살부터 이렇게
아 이거 미쳤네. 와 말도 안 된다. 진짜 이게 18,000원짜리 한판 초밥에 있는 참치 초밥의 퀄리티라고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맛입니다. 흰살 생선 광어입니다. 광어 아 여긴 진짜 숙성도 대박이에요. 입에 넣으면 자르륵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되게 적당합니다. 사실 적당하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맞습니다. 오늘 생강이랑 실파 올려서 준비했고요. 네. 새우는 한 마리 더 올려서 네 마리씩 올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요거 두 개는 이 집 오면은 꼭 추가해서 시켜 드시기 바랍니다. 이 단새우랑 고등어인데 두 개가 진짜 맛있어요. 꼭 시켜 드셔야 됩니다. 특히 단새우 개인적으로는 여기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. 단새우 이거 진짜 존나 맛있어요. 주간 전복 술찜, 요거는 튀김. 아 그리고 이 집에 오시면 꼭 드셔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단새우 이거 무조건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둠 초밥 이거는 뭐 기본이니까 그리고 전복 이거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. 이거는 초밥으로도 있거든요. 초밥으로 추가해 드셔도 되고 본인 취향대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요렇게 세 개는 여기 오면 무조건 먹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더 먹는 그런 느낌인데 일단 단새우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단새우가 진짜 미친 맛이에요. 입에 넣으면 아마이비라고 하잖아요. 아마이비라는 말 자체가 단새우라는 말인데 단맛을 가지고 있어서 단새우라고 부르는 건데 진짜 입에 넣으면 그 단맛이 녹진한 단맛이 입안을 쫙 이렇게 감쌉니다. 진짜 살면서 먹었던 가장 맛있는 음식 중에 들어가지 않을까. 근데 여기는 특히 또 숙성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진짜 맛있습니다. 이 전복 술찜은 사실 제가 집에서도 한 번씩 해먹는 건데 집에서는 이 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. 여기 오면 무조건 시켜 먹는데 전복 자체도 진짜 부드럽고 맛있지만 이 전복 내장 소스가 이 모둠 초밥 자체도 진짜 하나하나 이제 맛없는 게 없습니다. 다 맛있어요. 여기 중에는 이 한치를 진짜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. 이 집 한치 초밥이 진짜 맛있는 이유가 뭐냐면 위에 그래서 유자 더스트가 올라가 있어서 이 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입에 넣었을 때 이 유자 향이 확 퍼지거든요. 그리고 이 쫀득한 식감이 진짜 대박이거든요. 너무 맛있다. 연어도 다 같은 연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숙성을 따로 하실 거예요. 군부점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릅니다. 고소한 맛이 와 전복 술찜 내장 소스랑 같이 먹는 이름 뭐였죠? 이게 무시아와비인데요. 아 무시아와비 맞다. 아 무시아와비가 보시면 이게 아 무시아와비 이것도 대박이거든요. 와 아 맛집이랑 일반 그 음식점의 차이는 진짜 딱 요만큼 차이거든요. 특히 이런 스시야 같은 경우는 이 재료를 어떻게 잘 숙성시키고 잘 다루느냐 재료 관리를 잘하느냐 그 차이인데 여기는 정말 잘합니다. 그래도 가리비도 좀 좋아해가지고 입에서 녹는다 라는 이 한 문장을 음식으로 만들면 이 가리비인 것 같아. 와 진짜 너무 맛있다. 와, 여러분 심해사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심해사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고등어 어디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 무조건 저는 고등어 풍초밥을 시켜 먹거든요. 위에 이게 딱 쪽파가 올라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 마지막 쪽파가 향을 쫙 살려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생강이 올라가 있고 역시 아껴놨던 단새우. 아. 장어
드릴게요. 29,500원이거든요. 사실 이제 배가 거의 다 찼는데 하나를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이 화로 초밥도 좋아하지만 제가 아부리 초밥을 때 좋아하거든요. 그 불 잘 짜기 위해 토치로 그 쓸린 초밥 있잖아요. 그 연어 아부리 초밥 하나만 해주십시오. 네. 살 살짝 불에 그 쓸리면 손에 단맛을 또 확 올려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초밥집 갔는데 아부리 초밥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한 번씩 다 먹어보는 편입니다. 너무 많이 먹었는데. 혼자서 거의 초토화 됐습니다. 튀김도 너무 맛있어요. 튀김도 가끔 여기는 오면 되게 고마운 집인 것 같아요. 집 주변에 이렇게 맛있는 초밥집이 있다는 건 진짜 좋은 데인 것 같아요. 생선을 불에 이제 딱 직화해서 굽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연어 자체가 기름이 좀 많은 생선인데 딱 해가지고 하니까 막 맨들맨들한 느낌. 너무 맛있겠죠? 살살 녹는다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. 진짜 너무너무 맛있고 제가 이 집을 몇 번 쇼츠로는 짧게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긴 영상은 처음이거든요. 근데 항상 올릴 때마다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. 일본 갈 필요 없다. 근데 왜 제가 일본 갈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지 직접 와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. 웬만한 일본 스시야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더 좋고요. 그럼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. 제가 왜 일본 갈 필요 없다고 하는지 직접 오셔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맛있다.